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페트롤 네, 전북 하멘커 간다. 오늘은 김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품목에서 신동진별을 제외하기로 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 지역 농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농업 농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어, 만나 볼 분은 김제시 의회 최승선 의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그 신동진쌀은 우리 전북에서도벼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김제에서도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종입니다. 이 신동진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15년 이상의 시간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신동진 쌀이 자리를 잡은 것이고요. 네, 이런 명품쌀이 농심품부의 어떤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퇴출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 광이, 과잉 생산이라는 부분도 좀 확실한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2월 27일 날 농민신문에 나온 그 농진청 자료를 보면 예. 삼동진의 생산량이 시바, 시바르당 540km로 나옵니다. 동진청이 자료에. 근데 신동진은 536km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적어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현재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그는 우리 그공공비쯤이 제한 다품, 그 다수학살이 570km까지인데 정부에서 말씀하신 거는 596km라고 나,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농진청의 말과 정부의 말과 이게 지금 혼선이 있거든요. 그 또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농민들은 뭐 유해가 지구는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계획이신가요? 그,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요. 우리, 저, 저, 우리 김제뿐만 아니고 우리 신동진으로 인해서 우리 저희가 생산되는 그 제품만 8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전북에서 적어도 전국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전북에나 우리 김제에서 재배되는 신동진 벼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좀 정부에서 수매하고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우리 지자체 우리 농민들과 합심해서 우리 신민, 신동진별을 지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긴 합니다만 김제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평선 신동진 쌀이 미국으로 지금 3월 3일날 수출도 됐잖아요. 어찌 보면 이 자구책으로 수출을 통해서 신동진별을 계속 어 농사를 짓고. 정부가 공공규축비로 사주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으로서의 수출길도 모색해 볼수 있고, 내지는 뭐 요즘에 이제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햇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다른 또 대안으로서의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금만농협에서 RPC에서 수출한 어떤 대안은 한해또자국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해 봅니다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출뿐만이 아니고 또 가공품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햇살처럼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퇴출을 해버리면 그럴 시간이나 기회마저 주지 않고 좀 퇴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저도 농군의 자식이고 불과 1 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농군의 자식입니다 또 농민이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 농업 김제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농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이런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김재식의 입장에서 지의민의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식 의회 최승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전국 쌀 생산자협회 김재식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서창배 지부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변농사 짓고 계시죠? 예, 변농사 많이 짓고 있죠. 그 품종은 뭐 당연히 신동진벼시죠. 신동진벼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예. 다른 품종도 일부 심고 있습니다. 김제가 특별히 평야가 많은데 그 품종 중에 신동진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김제는 거의 그 모든 농가들이 다 신동진벼를 조금씩이라도 다 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20년 넘게 이 신동진벼에 익숙해 있고 유통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물론, 뭐, 정부 입장에서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신동진표 퇴출을 밝혔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부 발표 보면은 수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동진표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쌀이 지금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수량이 많으니까 생산량을 줄여야 되니까 뭐 퇴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단은 품질도 우수해야 되지만 생산량이 좀 많은 품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동진이 아니더라도 또 생산량이 많은 품종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거든요 단지 신동진은 약간 생산량이 많을 뿐이기 때문에 결코 그 정부의 이 대안이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신동진밀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로 이제 쌀 직거래를 일부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 신동진 쌀이냐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신동진 쌀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신동진 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선호도가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신동진벼가 없어지게 되면 다른 어떠한 대체 품종으로 그것을 대체를 해야 할 텐데 마땅한 지금 대체 품종이 없는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지금 뭐 참동진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참동진벼를 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수확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병해충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럼 신동진배가 병해충에 약한 것인가? 얼마 전에 물론 몇년 전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병해충에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빌미가 된 것일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2, 3년 전에 그 도열병이 신동진배에 지금 심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요 정부에서 신동, 어, 참동진별을 육성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종자가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 종자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소비자들이 이 참동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없습니다 특히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 브랜드가 이 신동진으로서 이렇게 집행선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홍보비도 들였고 그리고 포장지나 뭐이런 것들이 다 신동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다 바꿔야 하는 그러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신동진 벼가 없어지면 창동진으로 돌릴 수도 없는 지금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이 농업 이야기, 쌀 이야기를 참 많이 다뤄봤는데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쌀값이 뭐 같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인건비는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그 농사를 이대로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짓고 있던 신동진 벼 품종마저 정부가 사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 과연 농민들은 그냥 바꾸라는 대로 뭐 참동진 별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어떤 포장지부터 미국 종합처리장의 어떤 도정 과정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차이는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 쌀값부터 현실화를 좀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데 지금 어떤 농민들이 요구하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서 참이 대안이 이렇게 서로의 생각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로, 뭐,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 어,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현장의 목, 현장의 의견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신동지면은 다른 품종의 쌀보다 알이 굵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뒤바꾸치질, 그냥 염려가 적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호남미가 굉장히 그 품질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고 가격이 낮은 이유가 이게 다 서울로 올라가면 경기미나 이걸로 둔갑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동진 별은 알이 굳기 때문에 경기미로 둔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이 김제 지역이나 호남에 있는 분들이 신동진 별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것으로 많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직거래나 팔로망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확보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음?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뭐 재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참 쌀을 <laughs> 소비를 적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저희 집만 경우만 보더라도 밥들을 잘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밥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소비량이 뭐 60kg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밥한 공기 값은 뭐 200원, 300원도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좀쌀 소비, 내지는 쌀을 가공한 대체 어떤 식품으로서의 소비를 좀 늘리는 방안도 아울러서 좀 이렇게 병행되지 않을까. 어떤 자구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소비 확대 정책을 정부에서 예전부터 해왔고 네. 또 이렇게 홍보도 해왔지만 그것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냥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농가들도 이제 쌀 생산량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다른 타작물이나 이러한 것들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전 작물 재배. 예.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이제 별을 좀 줄이고 콩이나 다른 대체 작물을 심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논 특성이 대부분 그 비가 오거나 이런한 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이 주요 특성이잖아요 차고, 예. 예 근데 거기에다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벼 위에는 다른 마땅한 것이 없어요 아, 밭콩도 어렵죠 그니까 예. 논콩으로 이제 대체하는데 밭에서 자라야 될 콩이 논에서 키우기가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논콩을 일부 하긴 하는데 하고 있는 곳은 보면 이제 물 빠짐이 좋은데 이제 이러한 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논에다가 그 논콩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쌀은 계속해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농가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소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가 입장에서는 1년에 한번 농사 짓는 거니까 생산량이 조금이라도 많고, 또 품질이 우수한 이런 품종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딱 신동진배하고 이제 맞아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뭐농민들의 어떤 현장의 답을 모르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을 그렇게 세우는 것인지 농민들의 한탄스러움 속에서 우리 또 지부장님 말씀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도민들께서 쌀 소비 또 함께 동참도 해주셔야 되겠고 모든 것들이 이게 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 예,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우리 전북에 기반이 된 신동진 벼라는 품종이 보급이 중단되고 공공미축에서 제외가 된다면 앞으로 이 변화에 대한 노력도 수고 이 파장이 가까울 손실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끝으로 좀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어쨌든 신동진 벼가 이제 갑자기 중단이 되면 그 피해는 고그 사람이 농가에게 떠넘겨져 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처럼 좋은 품질 그리고 생산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기반이 다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일시에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새로운 변화에 농가들이 새로 대체해 나가야 되고 이걸 대체할 마땅한 신품종이나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올해 지금 당장 영농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논 가리도 하고 있고 벽치도 준비해야 되는데 좀 혼란이 있고 이것을 만약에 정말 퇴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기간을 좀좀 좀 넓게 좀 두어서 음, 유예 기간을 많이 네 예, 예, 유예 기간을 좀 많이 두어서 농가들이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3일날 김제 금만 농협에서는 미국으로 신동제쌀을 수출됐잖아요. 국내에서 시장이 어렵다면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해외로 수출하는 방안도 나름의 자구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 실제로 또 김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해외 수출도 당연히 필요하고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데 해외 수출하는 것이 양이 굉장히 아. 적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보급 보급 보조금이 없으면 수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되니까. 예, 그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들어오는 쌀 수입쌀. 예, 수입쌀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해마다 필요도 없는데 그 30만 톤이 넘는 쌀을 해마다 저희가 수입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밥살용 쌀이 아닌 다른 쌀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그러지, 말씀이 했잖아요. 가공, 가공할 수 있는 쌀이나 아니면 그 이쪽에서 밥쌀로 둔갑하지 않도록 음. 아예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서 수입을 하든지 네. 그러한 대책이 좀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말씀 통해서 충분한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 할것 같습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서창배 김재시 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민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어, 금만농협 RPC를 찾아왔는데요. 어, 류준호 상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김제 이 금만농협에서 신동진 설 미국으로 수출한 내용을 뉴스로 봤어요. 네. 지금 뭐 신동진 이 품종을 정부에서 공공비축물에서 제외한다, 또 품종 보급 중단한다 이런 뉴스 나오고 농민들 지금 목소리가 거센데 이런 가운데 수출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는데 물론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예, 이번에 수출하게 된그 과정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어 일단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일단 쌀 소비가 자꾸 둔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판매 쪽을 다각화 시키다 보니까 이제 뭐 김제시에 뭐 적극적인 행정 협조라든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연결이 돼서 미국으로 쌀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금만농협도 뭐 당연히 이곳 김제 농민들이 신동진 품종을 많이 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신동진 품종입니까? 80% 이상 신동진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네. 재배하고 있습니다. 뭔가들은요. 어... 그러면 이 신동진 품종이 공공비축물에서 제외되고 품종이 보급이 중단되면 우리 농민들 다른 대체 품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전략적물로 전환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그 RPC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까? 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동진을 대체할 품종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참동진비호 이야기를 하고 어. 있는데 참동진은 신동진하고 유전자 확률이 거의 96% 같은 품종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96%면 같은 품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요? 그래서 지금 도입된 시기도 지금 작년부터 좀 일부 농가들에서 참동진을 가르셨는데 이건 또 호불호가 또 가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있어. 일단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현재 없다는 얘기죠. 유전자는 96% 같아서 그게 가능한데 실제로 경작을 했을 때 신동진처럼 똑같이 미질이 나오거나 수확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확실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양에 있어서 차이는 어었습니까 지금 과잉 생산 때문에 이게 지금 신동진 품종이 너무 많이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품종을 변화를 줘야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참동진과 그런 생산 양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까? 단순하게 수확량이 많다고 해서 품종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맞고요. 물론 참동진도 데이터상으로는 신동진하고 비슷해요. 수확량이. 근데 이게 뭐 농가의 스타일에 따라 틀리고 농지 그 환경에 그렇죠. 따라 틀리지. 이게 뭐 갑자기 뭐 품종이 엄청 많이 나오고 엄청 적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RPC 입장에서는 신동지란이라는 브랜드를 한 20년 가까이 판매를 해 왔던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이 브랜드를 갑자기 다른 품종으로 갑자기 한다? 판매 그게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네. 다른 것을 개발해서 품질화 시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요. 우리 소비자들은 신동진 품종과 참동진 품종이 뭐가 다를까, 미질이 다를까 이걸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관심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농민이나 RPC 입장에서는 그 변화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대부분 서울 경기 쪽으로 신동진이 나가는데 예. 신동진을 찾던 사람이 갑자기 같은 유전자 성분까지 알려주면서 참동진을 쓰라 했을 때. 그 과정도 몇십 년을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수매는 받지만 판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수출길도 열으셨는데 어, 예. 금만농협에서 수출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 저희가 2016년도에 지금 호주에 수출한 적이 있었고요. 네. 2017년도는 중동으로 또 수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17년도에 또 호주로 아니 일본으로 보리도 수출한 적이 있었고요. 올해 수출한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는 18톤입니다. 18톤이면 양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어, 18톤이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농민회 지부장님께서 사실 그 수출도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물류비 자체가 수출을 하다 보면 더 올라가는 네. 경향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음. 그런 부분 같이 같이 이루어져야 수출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미국 뉴욕항을 거쳐 동부 지역으로 이 쌀이 이제 보급이 될 텐데. 네. 미국에서도 이 신동진 쌀의 품종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다름없잖아요. 일단은 여기 쪽뿐만 아니라 그 신동진 자체가 미질이 좋거든요. 예. 밥 맛이 좋아요. 음... 그다음에 일단 밥을 했을 때 공기 식당 같은데 같은 경우는 공기 밥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음... 품질 자체가요. 예. 그래서 이쪽 기존에도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이 많이 차였던 거고 미국 쪽에서도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안이 될수 있을지 그 양을 늘려서 쌀을 해외로 수출한다면 팔로가 확보가 된다면 신동진 품종별을 계속 농사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김제 지평선 브랜드라고 있거든요. 네네. 김제시에서 단지화돼서 신동진을 하는 브랜드 단지가 있어요. 네네. 그 부분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수출도 그 다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신동진벼 퇴출 방침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뭐 2, 3년 동안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지난 한 3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 지금 신동진벼는 한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쌀의 브랜드를 없애는 거다. 이 브랜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전북에 있는 농민 그리고, 어 유통, 가공업자들이 얼마나 행정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이 산물인데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북의 쌀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운적 대책이 아니라, 어, 이걸 잘 좀, 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어또 신동진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대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간을 가지고 어좀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돼야지 지금 방식으로 단순히 반대하니까 뭐 2, 3년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쌀 생산을 뭐 감축하는 거뭐 적정 생산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이 문제를 품종을 없애서 가는 방식은 저는 특히 소비자한테 어필된 품종을 없애서 가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동안 이 지금 쌀 정책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일관성의 부재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농가들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게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지원했다 어떤 때는 안 했다가 그러니까 현장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다른 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린 사례들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육성해주고 확대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어,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을 뭐 재배를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저는 아주 그 행정이 구태의한 방식의 행정 음 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신동진을 뭐 영원히 맹신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신동진을 능가하는 아주 더 생산도 쉽고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은 계속 해야죠. 근데 지금 참동진이라는 제그 품종을 개발을 해서 신동진을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뭐 참동진도 상당히 그 저도 뭐 2년 동안 재배를 해 봤습니다만 어,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느끼는 감으로 보면 병해충에는 약간 신동지보다는 좀 강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팔을 공간이 있어야죠. 팔 곳이 있어야 농민은 재배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팔을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랜드화 되어 있는 신동진 시장을 과연 참동진이 대체할 수 있냐. 이 지금 현재로서는 참동진이 거기에 에~ 그걸 능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 근데 이것을 2, 3 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참동진이 또 시장에서 어떤 역 어필을 받을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 에 여하도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또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진동진을 일방적으로 퇴출시키는 문제는 어, 되게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신동진배 특성이 있어요. 신동진배는 다수학이라고는 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 재배 현장에서는 어그 질소질을 과하게 쓰면 신동진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도복이 다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병해충에 약하기 때문에 질소질을 많이 쓰면은 어 병해충이 심하게 와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에 질소를 일반 품종에 비해서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2를 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화학 비료 사용량 감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맞저 떨어지는 품종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해보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뭐 590kg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590kg 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한 503, 530에서 40kg 정도가 평년 수확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다수확 품종이 아니죠. 그리고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신동진 재배가 되게 까다로운 품종입니다. 이게 농민들이 뭐 선호하는 이유가 판로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이 농민들은 어, 질소 막 넣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원하는 건데 이 신동진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질수지를 과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농촌 어그 기술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죠. 행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학 비료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품종이 지금 이 신동진벼예요. 근데 이 벼를 퇴출시킨다는게 저희는 현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는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예, 지금 비료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신동진변은 저는 육, 육성해주고 더 확대시켜야 될분명이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부 정책에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지금 밥쌀용 쌀로 하는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어서 소비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생산한 쌀들은 대부분 뭐냐면 어, 소비자들이 그걸 쓸 때는, 어, 밥쌀용으로 대부분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이라고 <놀람> 하는 것은 가공용 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700kg가 넘는, 어, 품종을 육성해서 기업에게 주고 있습니다. 종자 독점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지자체들은 거기에다가 지원 사업을 붙여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게 지금 감산 정책을 이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게 일관성이 있는 정책인지 이해가 안 되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